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입니다. 하이브 걸그룹 르세라핌을 공격하는 여론조작 배후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리니진 어도어 대표의 대국민 기자회견 직후 갑자기 정체를 알선 세력들이 하이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방시혁 의장의 경영 실패, 멀티레이블의 문제, 미국 투자 실패 등 가짜 루머를 퍼뜨리면서 하이브를 공격해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세력들은 사이비 종교, 사재기, 차트 조작 등 완전한 가짜 루머를 퍼뜨리면서 방탄소년단까지 공격해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난 4월 르세라핌의 코첼라 페스티벌 공연 영상을 짜깁기해서 라이브 실력이 부족한 것처럼 들리는 조작 영상을 유튜브와 SNS에 퍼뜨리면서 르세라핌도 공격해왔네요. 하지만 당시 코첼라 페스티벌에 참가한 미국 현지의 수많은 음악 팬들이 SNS를 통해서 르세라핌의 라이브 공연을 극찬하는 등 이들의 조작 영상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8월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세력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 조작 업체가 하이브, 방탄소년단, 르세라핌에 대한 가짜 루머를 퍼뜨리면서 네티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론 조작 업체가 직원 및 알바를 동원해서 커뮤니티, 카페, SNS 등에서 가짜 루머를 퍼뜨리는 등 네티즌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론 조작 업체에게 하이브, 방시혁 의장, 방탄소년단, 르세라핌을 공격하도록 의뢰를 한 사람들은 같은 세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력들은 중국 앞잡이 정치인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내에 침투하고 있는 거대 중국 자본가도 결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를 무너뜨리려는 이 배후 세력과 여론 조작 업체의 구체적 정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 기자였습니다.